볼게요. 6-4할 차례죠. 6-4할 차례예요. 처음 보는 게 있을까요? 우리 6학년이니까, 6학년이기 때문에 처음 봐요. 제곱근을 6학년한테 설명해야 돼. 일단 문제부터 써보죠. 자, 오늘은 뭐 제곱근 성 A가 2 더하기 얘 이렇게 써요. 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렇게. 알았죠? 뚜껑을 씌우는 거야. 2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하면 돼요. 루트 2라고 그래요. B는 B 값은 2 마이너스 루트 2 이거일 때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이렇게 돼. 얘를 구하래. 자, 우리 루트 값이 뭐냐? 루트 값은 어디 나오냐면 중3 때 나와요. 중3 때 나오고요. 원리는 그냥 정리해 줄게요. 제곱근이라는 게 있어요. 제곱근. 자, 어떤 수를 정의해요? 어떤 수를 제곱. 제곱해요. 제곱해서 어떤 수가 됐어. A는 우리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번 해보자.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제곱해서 A가 돼. 될 때. 그 수를 뭐라고 하냐면요. A의 제곱근이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X 뭐 어떤 수, 이게 어떤 수잖아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뭐가 된다라는 거야? A가 될 때. X는 뭐라고? 이거일 때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A의 제곱근이라는 거야.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될때 X는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될때 X는 A의 제곱근이라고 그러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2를 제곱해봐요. 제곱. 두번 곱하는 게 제곱이지. 맞아요? 제곱하면 뭐가 되지? 4가 돼요. 맞나요? 우리 제곱해서 4가 되는 애는 2 하나야? 아니야. 마이너스 2도 있어. 얘를 제곱하면 뭐가 돼? 제곱하면 4가 돼요. 맞아? 맞아요. 2를 제곱하면 4가 되고. 얘 제곱근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4의 제곱근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얘. 얘를. 제곱근이라고 그러는 거야? 4의 제곱근이 뭐야?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제곱근은 거의 이렇게 두 개가 돼요.
0의 제곱근은 0 하나예요. 알았어요? 우리 또이 마이너스 4의 제곱근, 음수의 제곱근은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알았어?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제곱근이라는 거 봤어요. 제곱근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제곱근은 어떻게 하냐면, 루트 2라고 그래요, 루트 2.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루트 2. 아무튼 다시 한번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한번 더 하도록 할게요. 문제 일단은 나가도록 할게요. 뭐예요? 얘 제곱근이니까 어떤 게더 크지? 2가 더 클까? 루트 2가 더 클까? 루트 2는요, 1점 뭐뭐뭐뭐 이렇게 나가요. 우리 계산기를 한번 보면요. 핸드폰 계산기거든요. 현재가 오래돼서. 이게 있죠. 루트 2, 루트 2에. 얘 곱하기 루트 2,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2가 나오는 거야. 아까 여기서 했던 거잖아요. 얘를 두번 곱해서 2개 나왔을 때, 그지? 루트 2예요, 이게.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루트 2의 제곱이 얘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루트 2의 정체가. 그죠? 그래서 1보다는 커요. 1보다는 클 수밖에 없어요. 아까 1점 뭐 나왔어? 4,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해보면 알아요. 그죠? 루트 값이 그거예요. 계산기마다 있는데, 걔예요. 뭐라고 한다고? 한글로는, 제곱근이라고 읽고요. 얘를. 또 영어로는 루트라고 읽어요. 근데 100이면 100 루트라고 해요. 얘를 루트 2 알았지? 자, 그렇게 보고요. 아까 얘를 봤어. 우린 이제 다시 왔어요. 유클론한테 설명하기 힘들어. 우린 쟤를 구하면 돼요. 쟤를 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저번에 하도 많이 쉬어가지고 뭐까지 했었는지도 까먹었었지. 일단은 A랑 B가 나왔는데 얘를 구하려면 우리 합하고 곱을 알면은 웬만한 거다 하지 않나요? 지금 얘를 하나 하려고 그러면 얘를 하나 하려고 그러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제곱제곱은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제곱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a 더하기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 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나오나요? 왜 얘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니까 얘만 빼주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만 남잖아. 그지?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던 게 뭐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지? 우리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도 어떻게 했어? a 더하기 b의 세제곱, 이거 어떻게 생긴 거야? 세제곱 더하기 3배의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3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B 곱하기 A 더하기 B 빼주면 되지? 얘만 없어지면 되잖아요. 그죠? 더하기 어떻게 해준다고? 우리 A 세제곱, B 세제곱 할 차례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AB, A 더하기 B 이것만 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3A제곱 B, 얘는 마이너스 3AB제곱 되니까 얘를 없애주는 거잖아. 그지? 우리는 뭐만 알면 돼? 합과 곱을 알면 돼요. 합과 곱은 우리 이거 하면 돼. A 더하기 B 해볼까요? A 더하기 B. 우리 A 값이 뭐라고 돼 있어, 저기? 2 더하기 루트 2라고 돼 있어.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 B가 뭐라고 되어 있어? 2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되어 있어요. 루트 2는 뭐 1.3 뭐뭐뭐 되는가? 루트 2를 두개 곱하면 뭐가 된다라고 그랬어? 2가 되는 게 루트 2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얘를 하면 가로 베끼면 루트 2는 없어지겠네. 똑같은 거니까. 그지? 마이너스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 그 다음에 A, B를 해볼게요. 곱을 해볼게요. 어떻게? 2 더하기 루트 2,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될 거야. 이거 우리 합차죠, 합차. 합차 공식은 어떻게?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 될 거야. 맞아? 우리 지금 루트 2는 뭐라고 그랬어? 루트 2가 두개 곱해지면 뭐가 된다라고 그랬어? 2가 된다라는 거 배웠죠? 맞아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건 4고 얘는 2야. 그지? 제곱한 게 2야.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얘는 뭐가 돼? 2가 돼요. 자, 여기 계속 하던 거 해보자. 여기에다가 2는 합은 4였어요. 4의 제곱 마이너스 2배 AB가 2죠? 그죠? 더하기 A 더하기 B가 4죠.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 AB니까 AB는 2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A 더하기 B는 4예요. 그쵸? 16 마이너스 4. 16 곱하기 4가 뭐예요? 마이너스, 더하기 64. 248, 38이 24예요. 그거 계산하면 뭐냐? 60, 76, 52네요. 초등학교 5학년 애들도, 이씨, 빨리 해야 돼요. 자, 우리 루트 2 어떻게 처리하는지, 요리하는지 봤어요. 이거 나중에 중3 때 배우는 건데, 한번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와세요. 여기 표시해 둘 거예요. 우리 이 제곱근 설명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중3 거 대비가 안 돼요. 그냥 맛만 본 거예요. 알았지? 많이 연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가 3개인 경우에요. 우리 뭐 3개짜리도 할수 있어요. 문제 써볼게요. 문제 써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래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뭐래요? 2래요. 요 두 개의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그지? CA 식기를 구해봐라라고 돼 있어요. 우리 이거 어디서 봤어요?
생긴지. 여기 있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이렇게 생겼어. A의 제곱 더하기 2AB 이렇게 생겼어.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6학년이니까 전개 한번 해볼게요. 저기 있던 게 뭐라고? 곱셈 공식 5번 공식. 곱셈 공식 5번 어떻게 생겼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b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2ab 2AB 더하기 EBC 더하기 ECA 이렇게 생겼더라라는 게 곱셈 공식 5번 공식. 얘는 어떻게 한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를 이렇게 전개한 거지? 전개하면 그렇게 나와? 얘 하면 A 제곱 나오지? 그지? 얘 하면 AB 나오지? 맞아? 얘 하면 뭐 나와? AC 나와. 그죠? 그 다음에 얘할 차례지? 얘 하면 뭐 나와? AB 나오지? 맞아? 또얘 하면 뭐 나와? B제곱 나오지? 맞아요? 얘 하면 BC 나와. 여기다 할까? BC? 그지? 얘 하면 CA 나오지? CA. CA. 뭐 AC가 CA니까. 그지? 그 다음에 얘는 BC 나오지? 맞아? 얘는 C제곱 나오지? 아, EAB. 맞아? EECA, EBC 다 있네. 아, 얘가 얘 맞네. 그지? 곱셈 공식 5번. 그지? 우리는 이제 저 힘들지 않게 풀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암기하고 있어야 돼. 암기하고 있어야 돼. 여기에서는, 요거의 반이 있어, 없어? 얘가 있어, 없어? 요거 2로 묶으면 어떻게 돼? 2로 묶으면 AB, BC, CA 이렇게 돼야 안 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EAB, EBC, ECA 돼. 이렇게 이거가 이것도 돼야지. 그지? 우리 6학년이라 설명한 거야. 그지?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보여야 되는 거야. 우리 초등학교에서 그래서 배우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것만 놔두고 할수 있겠네. 그지? 어떻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얘 넘길 거야, 이리로. 응?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해도 돼? 얘 이렇게 이사 왔어. 여긴 뭐 남겠어? 두 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해도 되나? 되죠? 얘만 이사 온거 아니야? 이 가로 달고 이 마이너스 달아서 일로 간 거잖아. 얘만 이사 온 거라고요. 그죠? 자, 이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지? 양변을 그리고 이쪽으로 쓸게요. 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양변을 2로 나눈 거야. 2로 나누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전체에다 나눠줘야 되죠? 맞아? 이렇게 나눠줘야 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문제에서 뭐 주어졌어? 더하기랑 얘도 주어지고 얘도 주어졌네? 얘가 뭐라고? 빵이래요, 얘. 빵의 제곱, 그지? 마이너스, 얘가 뭐라고? 2래요. 얘 빵이니까 없어져도 되고, 2분의 마이너스 2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맞아? 약분돼서 1 남고, 그지? 1분의 1이고,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래. 답은 하나 나왔어요.
그다음에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이렇게 생겼네요. 우리 이거 달리 쓰면 AB, 이거 똑같아? A제곱, B제곱 맞잖아요. BC, BC, CA, CA 이런 거죠, 그죠? 그죠?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쓸수 있어? 아, 괜히 저렇게 다 미안해요. 이건 전혀 아니에요. 일단은 곱셈 공식을 앞에 걸 하나 보고 봅시다. 어디 이런 비슷한 게이 재료가 어디에 들어가 있었나 한번 찾아볼게요. 한게 있지도 않네. 자, 한번 그냥 해봅시다. 말랐나? 우리 이 상황에서 지금 A, B, B, C, C, A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것도 한번 얘를 전개해 보자. AB, BC, CA를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얘를 전개하면 뭐가 나올까요? 얘를 한번 해볼게요. AB, BC, BC, CA, AB, BC, CA 이렇게 하면 뭐야? A제곱, B제곱, 그지? 이렇게 하면 더하기 A, B, 제곱, C. 그지? 이렇게 하면. A, 제곱, B, 제곱, A, 제곱, B, C. 그지? 이렇게 하면. A, B, 제곱, C. 그지? 이렇게 하면. B, 제곱, C, 제곱. 맞죠? 이렇게 하면. A, B, C제곱. 그죠? 맞죠? 다 했죠? 요거 하면 A가 두 개죠? A제곱, BC. 맞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A가 하나고 C가 두 개죠? AB, C제곱. 요걸 잘했죠? A제곱, C제곱. 지금 제곱으로만 돼 있는 거는 얘랑 얘가 두 개가 있어요. 걔 써볼까요? A제곱, B제곱. 우리 보던 거야, 그지?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그 다음에 요 가운데 6개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얘 B제곱이 얘랑 같애 틀려. 같죠? 그 다음에 A제곱 자리가 여기에 있고 여기 있어요. 똑같죠? 그 다음에 한 세트가 여기 C제곱 자리가 있죠. 그죠? 다두 개씩이에요. 맞아? 두 개씩인데 다시 한번 써볼까요? 걔 더하기 두 개예요. 두 개. 뭐가? A제곱부터 쓸게. A제곱 BC 맞아? 그 다음에 두 개예요. 두 배의 AB제곱 C 더하기 두 배의 ABC제곱이 될 거예요. 여기에는 E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죠? 다 묶어볼게요.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뭘로 묶는다고? 두 배의 ABC로 묶을 수가 있죠? 그럼 여기 A만 여기 남죠? 이렇게 하면 요게 되니까, 맞아? 그 다음에 B가 남고 C가 남겠죠? 이게 위에 거랑 똑같은 거지? 저렇게 묶을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 문제에서 합과 제곱 자리를 줬어요. 그쵸? 그리고 이 안에 들은 거는 아까 1번 문제에서 풀었어요. 얘가 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 안에 들은 거 우리 마이너스 1이라고 풀었어. 맞아? 우린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거고, 그지? 요거 없지? 요거는 있어. 그죠? 요거는 있어. 다시 한번 얘는 어떻게 돼? 얘에다 해볼게.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었어요. 이거 아까 1번에서 풀은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풀고 싶어 하는 게 알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얘잖아요. 얘잖아요. 그죠?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이고 더하기 두 배의 ABC고 얘가 뭐예요? 곱하기 0이지? 맞아? 그러면 여기까지 뭐가 돼? 쓱 우리 ABC 모르잖아, 그지? 몰라도 돼, 안 돼? 다 0이지? 맞아?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는 건 뭐야? 얘지?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뭐예요? 1 맞지? 우리가 구하는 거 이거잖아요. 그죠? 답을 구했어요. 답이 뭐예요? 1. 그렇죠? 이걸 구해냈어요. 우리 맨 처음에 뭐를 구했어? 1번에서 이거를 구해냈지. A 더하기 B 더하기 CA가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해서, 그지? 우리는 걔를 한번 제곱을 한번 해봤어요. 많다. 그죠? 걔를 제곱했더니, 그죠? 제곱했더니 이런 공식이 나왔어요. 이런 게 나왔어. 그지? 우리 이거는 알고 있고, 그지? 이건 알고 있어. 0이라는 건 알고 있어. 그지? 그래서 얘는 쫙 0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는 걸 알았어.